자,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남았습니다. 직업적으로 운동선생을 좀 했다 보니까 기초 체력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벌써 뭐 회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뭐 몸이 뚱뚱하니까. 제가 지금 체력적이면 초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. 체력적으로는 운동 좀 전에 운동 좀 했으니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. 어깨를 턴을 시켜서 45도 각도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모으셔야 돼요. 네. 모아서 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. 오~ 백탈을 깨겠다는 1년 만에 유연성 테스트도 척척. 가끔 무엇을 하라는지도 모르고 몸만 돌리는 분도 있었지만 뭐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유연성입니다. 골프가 우아한 운동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 난데없이 펼쳐진 하드코어 테스트. 자, 10초다. 상체 돌려, 허리 돌려, 윗몸 일으키기 해. 진이 빠질 정도로 2시간 동안 피나는 전투력을 보여줬던 도전자들은 체력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백탈을 향한 첫 관문을 끝내게 됐습니다. 이날 필기, 샷, 체력 테스트를 모두 종합한 결과 최고 점수를 기록한 이는 바로 전직 야구선수였는데요. 파워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쇼게임적인 부분들을 많이 레슨을 해드려서 파워도 있고 그다음에 정교함도 있는 그런 골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. 세 가지 테스트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하며 최종 77점을 기록한 이태준.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100회도 충분히 가능하겠죠. 한 100일 동안 제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